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재밌거든. 어떤 곳에서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자리가 좀 자리만큼 식사하기 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어지간 면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는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잠시 행사를 우리 아랫동 분이 행사를 한번 하고 잠시 이후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실 분은 전 우룩국단 악장님을 지내셨고 전 한국국악협회 춘주지부 지부장을 또 지내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원문화예술단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임순례 국악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모십시오. 그리고 잠시 우리 핸드폰 소리를 해주신 분들은 울림이나 우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림이나 우음이나 꺼내주라고 해야지.
이 좋은 행사의 진행을 맡은 영원한번 한국수석회 경기지역회의 사무국장 강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우리 저기 박달자님이 아주 센스가 있으시군요. 빵빠리를 탁 올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번 한번 수단범인 한국수석회 제40회 전국회원전 전야제의 회기 입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기는 각 지역회 회장님께서 들고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탄상 앞을 한 바퀴 돌시고 다시 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서울 지역회 회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입장해 주십시오. 자, 박수 한 번씩 자리로 오세요. 회장님께서는 자 다음은 부산 지역회 다음은 대구 지역회입니다. 자 다음은 인천 지역회 입장하시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회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입장해 받아주세요. 지역회 회장님 자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은 대전 지역회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자, 대전 지역회 회장님 저 뒤가 손 들고 계세요. 자, 맨 뒤가 손 들고 계신 거 같아요. 벌을 받으셔요. 네. 자, 다음은 울산 지역회 회장님 입장하십시오. 박수 받으세요. 애기 한번 흔들어주세요. 애기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아이고, 저걸 받아주고 해야지, 옆에서. 인상이 제일 좋으시네. 네. 자, 다음은 경기 지역회 회장님 어서오십시오. 아주 미인이십니다. 자, 심사위원 어서 오세요. 회기 한번 흔들어주세요, 앞에서. 예? 예? 자, 이번에는 강원 지역회. 와! 제일 심심하시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충남 지역회 회장님 입장이십니다. 자, 심지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북 지역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전남 지역기입니다. 자, 박수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계룡대 지역기입니다. 자,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중앙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네. 중앙회장님 계십니까? 네. 자, 다음은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아주 참 바다 멀리, 바다 건너 아주 저 멀리서 오신 분. 자,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지역 회장님. 이시영 회장님께서 자, 우리 중앙의 회장님 분도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좀 일어서세요. 자, 이어서 우리 중앙회 회장님 오진동 회장님께서 귀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기념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포즈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사이다 제일 잘 나오고 있으세요. 자, 이어서 차렷! 자, 경례!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은 전부 그냥 미남이시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회기 입장을 마치고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석인과 내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내빈 소개는 우리 최종문 집행위원장님께서 지금부터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받으세요. 사단법인 대한민국 수석인 총연합회 김상규 총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동연합회 최기백 집행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국민대호 전원주님을 소개드립니다. 대한사당의 홍종현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가수 김상민님 혹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잔다. 제가 여기까지 있으면 가야 돼. 네, 여기잖아요. 네. 다음은 여영사회를 오실 가수 김상민님과 이수정님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한덕수 충주시 보험미술체험학교 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식전 공연으로 즐거움을 주신 임슬래 중원문화예술단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김영용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이사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법인 한국수석회 고재동 중앙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갑니다. 이어서 김석진 직전 중앙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허경숙 고문님, 박은정 고문님, 염영삼 고문님을 김영조 고문님 오셨네요. 김영조 고문님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특별하게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봉호 강원도 수석인연합회 회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이 경우 강원도 수석인연합회 부모님을 소개 드립니다. 이어서 김기봉 자문님 외에 유성종 자문님, 이갑수 자문님, 이중필 자문님, 이병구 자문님, 조연태 자문님, 김상용 자문님, 박재호 자문님, 이완우 자문님, 김정범 자문님, 김병문 자문님, 김태곤 자문님, 이재복 자문님, 원수칠 자문님, 송서진 자문님, 이종태 자문님, 박남수 자문님, 나준철 자문님, 전일 자문님, 김동완 자문님을 함께 소개 드립니다. 특별히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배 가수님 오셨네요. 인사 한 번. 네. 이어서 김영용 이사장님을 비롯한 동상의 수석 부이사장님, 정성용 국제 부이사장님, 안익은 이대규, 김정현, 신동연, 부자선, 여대성, 오남수, 황호석, 박미수, 김규삼, 심수보, 박성길, 정호영, 박도진, 정세현 회장님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장기아 사무총장님, 이재훈 문화국장님, 윤기령 문화차장님, 이완우 심의위원장님, 김동완, 김태곤, 양주석, 이성기 심의위원님을 이상의 이문을 소개드립니다. 저 최춘석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봐요. 자, 특별히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고재동 중앙회장님을 비롯하여 김석진 직전 중앙회장님, 이희수, 정선태 감사님, 심수보, 이성혁, 참호석 부회장님, 박미수, 나종표, 박남기, 강종원, 정문식 국장님, 이상 중앙회 임원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석회 꽃 심수보 서울지역회 회장님 외 회원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최현주 부산 지역 회장님 외 회원 일어나세요. 소리 한번 지르지 뭐. 함께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대구 지역회 회장님 외 의원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회 김근중 인천 지역 회장님 외 의원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향 광주 지역회 회장님 외 의원 모두 일어나세요. 함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조덕영 대전지역 회장님의 의원 모두 일어나세요. 함께 소개드립니다. 그래서 박상근 부산지역 회장님의 의원 모두 일어나세요. 자, 함께 소개드립니다. 경기지역회 오성님 지역회장님 외 회원 모두 일어나세요. 이어서 삼호석 강원지역회 회장님 외 회원 일어나세요. 다음은 김재영 충북지역회 회장님 외 회원님 모두 일어나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은 강현호 강남지역회 회장님 외 회원 모두 일어나세요. 맨 나중에. 다음은 유재설 전북회장 지역회 회장님 외 의원 모두 일어나주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수칠 전남 지역회 회장님 외 의원 모두 일어나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경북 지역회 회장님 외 의원 다음은 정세현 경남지역회 회장님 외 의원 모두 일어나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시영 제주지역회 회장님 외 의원 모두 일어나주세요. 다음은 이영초 계룡대 지역회 회장님의 의원 모두 일어나주세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사단법인 한국수석회를 이끌어갈 심수보 중앙회장 내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수보 내정자께서는 한 사람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2023년도 한국수석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달라는 성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수석회 하면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또 한국 수석회의 대표 수석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수호태의 그 차기 중앙회장으로 내정을 지은 건조하고 한국수호태 이사장님, 김영민 이사장님과 이재동 상원장님으로 이 사진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정식 임기는 내년 2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우재동 중앙회장님이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잘 배워가지고 내년 2023년에는 뭔가 한국수호태가 심기일전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앙위원회로 진력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2023년도 우리 신수보 차기 중앙회장님께 박수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생기셨네요. 진짜 그게 빠졌는데.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중앙에 회원전을 준비하시는데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최종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자, 1부. 자, 우리 예, 지금부터 1부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2부는 이제 여러분이 기대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잠시 너무 지루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지금부터는 식사를 배가 많이 부시죠? 그러니까 잠시 식사하시고 자, 다 이제 2부부터는 이제 우리 유명한 연예인부터 나오시고 여러분의 장기 자랑도 있고 그러면 바로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식사하시는 분들. 잠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중앙회 회장님 우재동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장님 기 전달식이 있습니다. 핸드폰 아니죠? 잠시 우리 네 분께 인사를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멀리서들 많이들 오셔서 진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중앙회장을 맡고 전시회 날짜를 잡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시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영원한 곳 전국 전시회를 위해 참석하신 고문님, 이사장님, 그리고 지역회장님,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야제 저녁 식사가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2부 준비를 행사가 오늘의 하루를 피로를 풀리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네, 잠시 후에 다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고프실 텐데 지금부터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께서